워라벨의 확산 덕일까요? 대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직장으로 대기업이 공기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취업 선호 기업은 대기업이 23%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 등 공기업, 중견기업, 정부, 외국계 기업, 중소기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보다 4.3%포인트 높아졌고 지난해 25%로 1위였던 공기업은 5.2%포인트 낮아졌는데요.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이 높은 연봉에 이른바 워라벨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. 다만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17.3%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, 공사 등 공기업, 대기업, 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어렵다가 46.1%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 30.6%, 잘 모르겠다 20.6%, 작년보다 좋다 2.5%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어렵다는 응답이 5%포인트 증가한 반면 좋다는 답변은 1.6%포인트 줄어 체감 취업 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얼마일까요?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,48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만 원 높아졌습니다.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9만 원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.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준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없다라는 응답이 77.5%, 있다는 19.8%로 조사돼 10명 중 2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응시급수는 9급이 61%로 가장 많았고 7급 31.9%, 5급 5.7% 순이었습니다. 한편 대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평균 22장의 입사 지원서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5장,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장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희망 연봉은 올랐지만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우리 청년들.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채용 확대 여건이 더 좋아지길 희망합니다.